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 무엇일까요? 이 시간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순영 교수의 강의로 그 답을 찾아봅니다. 두 번째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나 어떤 칼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역사란 무엇인가? 영어 단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인 것인가? 히스 스토리, 바로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고 주제가 있는데요. 이야기의 주인공, 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의 역사와 기원 후의 역사가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달력의 주인공이시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이야기, 역사의 주제를 보니까 바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킹덤이죠. 그래서 역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왕국이나 국가, 정치, 정부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이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으신 그 역사를 바로 성경으로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특정 종교인들을 위한 종교서적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한 역사책인 것이에요. 자,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경도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주제 또한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이 사실은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신뢰를 잃게 만들고 조롱하고 때로는 금서 목록으로 지정하고 찢고 불태워버리려 하는 것이에요. 어떤 학교 교실에서도 성경을 역사책으로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가들도 성경이라는 역사책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류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야기, 곧 역사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이야기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 이야기를, 그 역사를 끝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을 배제한 채 기록한 모든 세속 역사들은 편견과 오류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의 역사책들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인간이 발견한 그 어떤 과학적,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들이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충분하고 무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편견이나 오류도 없이 기록된 유일무이한 참된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호주의 고고학 연구소 소장이었던 클리포드 윌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고고학적 증거물도 성경과 어긋난 적이 없다.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역사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역사책이다 그랬어요. 아이작 뉴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로 손꼽히죠. 성경을 깊이 있게 뉴턴은 연구한 끝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들은 세상의 어떤 역사적인 문서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자 진리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책인 성경은 인간과 현 세상 그리고 인류의 미래 운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의 주된 임무는 단순히 기록하는 데 있지 않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에 있다. 이 에드워드 카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역사가의 임무는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를 보존하고 정리하는 데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임무가 바뀌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역사가들은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해석을 넣기 시작합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모종의 결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가들은 자기네들이 마치 선지자가 된 것이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소위 예언 아닌 예언을 그들 스스로가 서슴없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뭡니까? 언젠가 아득히 먼 미래에 유토피아가 있을 건데, 이 유토피아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규명하지 못한 그런 이상향, 지상낙원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 에드워드 카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진화한다, 필연적으로 진보한다. 언제까지? 이상향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참된 역사책인 성경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고 사라져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역사가들은 아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이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분석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대중들, 그 역사에 관한 평가와 해석을 듣는 그 대중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일종의 환각제 같은 거죠. 뭔가 막연하지만 그래도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아비이자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처럼 미래 역사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왜곡된 역사관, 성경과는 반대되는 긍정적인 역사관을 대중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럭컷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해피엔딩을 생각한다. 왜냐하면 병원 침대나 땅속 무덤과 같은 부정적인 미래 역사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인류가 꿈꾸는 방식에 그런 해피엔딩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몹시 싫어해요. 역사의 주인공을 배제한 채 인간이 원하는 역사를 인간 마음대로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쓰신 그 역사책, 성경을 인류의 역사 바깥으로 최대한 멀리 밀어내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책을 밀어내면 낼수록 인류에게는 더 극심한 고통, 재앙, 파멸이 올 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 부류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살펴볼 한 부류의 책들은 이 책들을 신뢰하고 따라갔을 경우에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위험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가장 독보적인 한 권의 책은 앞선 책들과는 반대로 그 책을 신뢰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극심한 파멸에 이를 것이기에 위험한 책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 위험 수위만 놓고 보자면 이 한 권의 책, 이 독보적인 한 권의 책이 세상에 그 어떤 위험한 책들보다도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책이 방금 떠오르시겠습니까? 이 럭크만 목사님이 쓰신 세 권의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죽음의 제 같은 땅 이스라엘,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했다. 이 세 권의 책을 읽게 되면 우선적으로 세상에서 소위 위험한 책들로 불릴 만한 네 권의 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중 한 가지가 기원전 380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토가 쓴 폴리테이아라는 책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국가 혹은 뭐 공화국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책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교과서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예요. 가정과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직접 통제하는 그 사회, 이 사회야말로 이상적인 국가라고 이 책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합니다.
국가의 지도자 계층은 아내와 자식을 서로 공유하라 그래요.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결혼과 성관계는 축제 기간에만 허용이 되고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추첨도 사전에 조작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가 똑똑하고 우수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 높은 커플들만 먼저 선별을 해요. 그리고 그들끼리 만나서 짝을 이루게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서 20년 동안 국가가 교육을 시키면서 국가에 쓸모있는 인재로 양성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20년의 그런 교육체계가 오늘날 현대 교육체계와 똑같아요. 문법학교 6년, 일종의 초등학교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대학과정 과정 4년. 자, 20년 동안을 국가가 가정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교육을 시킵니다. 마치 그 북한에 있는 그 타가소처럼 타가소와 같은 그런 공동교육장에서 철학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교육 첫 단계에서부터 가정교육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플라톤은 철학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철학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완벽한 평화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플라토의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에 바탕을 둔 그 교육으로 과연 인류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했는가? 없다는 것이죠.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해결했다면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 제국은 영속하는 국가가 됐어야 되죠. 하지만 300년도 채 안 돼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플라토가 추구한 철학에 따른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였어요. 정욕적이었고 마귀적인 지혜였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모든 지혜를 혼잡케 하는 지혜였어요. 잠언 18장 1절에서 말씀하죠.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플라토가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플라토는 당대의 그리스 철학자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 모든 걸 혼잡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신론자였고요. 불교의 중들처럼 윤회와 환생을 믿었고 특히 물고기는 머리가 모자란 사람이 환생해서 된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부인했어요. 지옥, 사후의 심판, 육체의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적인 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플라토가 최고의 선이자 신으로 숭배했던 것은 바로 지혜였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를 자기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 목사였던 존 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철학을 신봉하면 자기의 이성과 마음을 신으로 삼는다. 마땅히 있어야 할,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지혜를 신의 자리로 등극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또 한 명의 이신론자이자 이교도 철학자 에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머스는 플라토가 쓴 이 국가, 이 책을 가장 뛰어난 책이라고 평가했어요. 아주 극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서관을 불태워버려라. 그 도서관에 담긴 모든 책들의 가치는 이 한 권의 책, 성경이 아니라 바로 플라토의 이 국가 안에 들어있다. 이 책만 있으면 된다. 그런 주장을 한 것이에요. 에머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책 하나를 잘못 선정했던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친히 기록하신 참된 역사책, 성경을 거부한 자들의 최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플라토의 이런 철학체계는 오늘날 현대 교육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대학교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교육체계는 이런 플라토의 철학과 국가관, 역사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교육이 인류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교육이 우상이 됐어요. 바로 여기에서 17세기, 18세기에 과학 만능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과학이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들은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이 교육이 보급되자 문맹자도 없어지고 여성의 지위도 높아지고 아동학대가 줄어들고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산업혁명, 경제대공황, 제1, 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아, 교육이 전부가 아니구나. 과학 만능주의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교육과 과학이 인간과 세상을 도탄에 빠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이 틀린 거죠. 왜 그런 것인가?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없는 교육은 저주인 것이에요. 성경으로 양육받지 못한 교육은 돈 낭비고 시간 낭비인 것이죠. 그 끝에는 거짓말, 속임수, 위선만 남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특히 오늘날 국가가 추진하는 수많은 교육들은 국가의 목적에 맞는 인재들을 양산해낼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인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와 킹제임 성경 신학교 사역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위험한 책, 이 플라토의 국가와 그 책을 따르는 모든 철학적 사고, 교육, 그러한 쓰레기통에 다 집어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플라토를 따라서 파멸하고 영원한 지옥의 불길 속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책으로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앞서 설명한 이 플라토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거스틴은 구원받지도 않은 이교도 철학자 이 플라토를 극찬하면서 아프리카의 모세다라는 식의 망발을 늘어놓게 됩니다. 플라토의 철학에 노략질당한 어거스틴은 기독교와 철학을 접목시키는 시도까지 해요. 결국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거짓 교리들을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금욕주의, 유아세례, 연옥, 행위구원, 풍류적인, 비유적인 성경 해석, 후천연주의 종말론, 천년왕국을 영토로 해석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거스틴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가장한 누르기,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들까지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자,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에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11가지의 심각한 거짓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문자적이지 않고 비유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안 믿은 것이죠. 천년 왕국 부인한 것입니다.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파멸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도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체성사 곧 미사를 행할 때 그리스도의 실제 몸을 삼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가증한 교리가 어거스틴에서 나온 것이에요. 외경, 70인역 이것을 영감을 받은 책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학자로 자처하면서도 성경과 영감에 관해서 완전히 무지했던 자예요. 네 번째로는 아담은 혼이 죽은 것이지 영이 죽은 게 아니다 그랬어요. 모멸령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신학자니까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성경적인 교리가 되는 줄로 착각했던 것이. 다섯 번째, 인간은 순교를 통해서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순교하면 불모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는다. 일종의 행위구원이죠. 어거스틴은 구원받지 않은 신학자였던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호세아 6장 1,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활과 회복은 AD 33년에 성취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 믿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이 구절을 영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우리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바로 2000년 뒤죠.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바로 3000년이 시작될 그 무렵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자, 문맥적으로 분명히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과 회복인데 어거스틴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활로 사사롭게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재림 때 있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을 회복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제도교회와 똑같은 것이죠.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큰 백보라 심판에 앉아있는 부활한 성도들은 카톨릭 사제들과 감독들로서 현재 그들이 이교들을 심판하고 있다. 성경 해석이 엿장수 마음대로죠. 제멋대로인 것입니다. 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이런 어거스틴의 누룩을 근거로 해서요, 고해 성사를 운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황이나 사제들, 신부들에게 바로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모든 교황들, 추기경들, 주교들, 사제들, 신부들, 수녀들, 오히려 그들이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보라 심판 때 그들은 불려 나와서 영원한 저주를 선고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에요. 여덟 번째, 말라키 4장은 재림에 관한 구절이 아니고 최후의 백보라 심판을 가리키는 구절이다 그랬어요. 재림 때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천년왕국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할 능력이 어거스틴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 아홉 번째, 로마서 8장 29절은 부활 때의 최종 상태가 아닌 현재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모든 성경 해석이 엉망진창인 것이에요. 어거스틴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도교에서는 이 어거스틴을 가장 훌륭한 신학자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장 엉망인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구속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 바로 몸의 구속을 설명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휴거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도성이 가르치는 이러한 거짓 교리에 세뇌가 되면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열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요. 물뿌리지 않은 유아들은 창세 전에 선택받은 유아들이 아니기에 죽으면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칼빈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무조건의 선택, 유아 세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거스틴에서 나온 것이에요. 바로 이 거짓 교리를 칼빈이 답습한 것이고 오늘날 제도교회들에서 마찬가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의 친구였던 세르베투스는 유아 세례를 가리켜서 교황이 만들어낸 마귀의 교리이다, 교회들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수작이다 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에게 편지 두 통을 보내요. 유아에게 물을 뿌리면 구원받는다고 믿은 이 칼빈에게 믿고 구원받은 성인에게만 침례를 줘야 한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도저히 참다 못한 칼빈은 자기 친구인 세르베투스를 자기와 믿음이 다르다는, 교리가 다르다는 그 이유로 화형을 시키고 말죠. 언젠가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서 100여 명의 부모들이 자기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려고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그 거짓 목사, 오정현 목사라든지 그 의식을 받게 하겠다고 줄 서 있는 무지한 부모들이든지 모두 다 마귀의 수중에서 놀아나는 어거스틴의 후예들인 것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줄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의식에 참여해야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속인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행위 구원이죠.
그런 거짓 교리에 속게 되면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11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매주 일요일마다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조각씩으로 나타나다가 결국은 완전한 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어거스틴 이래로 지금까지 1600년 이상이 지났는데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빵 조각이 모여야 예수님의 몸이 과연 완성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과 하나님의 도성의 실체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진정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으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신정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어떤 교회인 것인가?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어거스틴이 말했던 하나님의 도성은 성경에 나오는 지상의 예루살렘이나 새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바로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이 땅에 신정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와 국가의 불의한 결탁을 가져왔고요. 이단 사냥이라는 미명 아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피해 대학살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위험한 책을 따라가게 되면 어거스틴처럼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으로 우쭐해하다가 결국 죽은 뒤에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12억 명의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바로 지옥행 대기자로 살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위험한 책을 본다면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 역시나 위험한 책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로 자처했던 마호메트가 610년부터 그가 죽은 해인 632년까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의 추종자들이 집대성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책이 바로 코란이에요.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마호메트는 문맹자였죠. 자신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습적인 간음자였습니다. 악질적인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소위 계시를 받을 때면 땅에 넘어져서 구르고 뒹굴면서 땀을 흘리고 낙타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코란의 내용들을 읊었다고 해요.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마귀 들린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마호메트가 했던 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또 그가 했던 교시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만 드러났습니다. 마호메트는 9살짜리 여자와 결혼했고 며느리와도 결혼했다고 했어요. 14명의 아들들과 잠자리를 가졌고 17명의 여자 노예들을 데리고 놀았다. 밤에 사람들이 잘 때 사탄이 그의 코에서 잠을 잔다고 그러셨어요. 모든 개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의 뒤에 등에 있는 큰 점이 선지자라는 증거라고 그러셨고 추종자들에게는 그것이 선지자들의 인장이라고 했고 또 추종자들은 그걸 또 믿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의 날개는 600개이고 아담의 키는 27미터가 됐다고 했어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뱃속에 7개의 장기가 있고 태양이 질 때면 진흙탕 물에 들어간다고 가르쳤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줬던 코란의 어떤 부분들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얘기해놓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이죠. 머리카락을 붉게 물들였고 그의 머리는 이가 득실거렸어요. 모슬렘들에게 낙타 오줌을 마시라고 명령했고 기도할 때 졸면 사탄이 귀에 오줌을 문다고 가르쳤어요. 무엇보다도 마호메트는 아주 잔인한 살인마였습니다. 전쟁을 즐겼어요. 호전적인 군사 독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 대해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데려다가 그의 혀를 잘라버려라 명령해요. 또 모슬렘들이 유대인들과 싸워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키고 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는 마지막 때가 온다고 또 가르쳤어요. 변절하는 모슬렘들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 코란도요 테러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이교도들이 보인다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과 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고 괴롭히고 그들의 목을 치고 손끝을 자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알라나 마호메트를 대적하는 전쟁을 하는 어떤 대적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고요 발이나 손이 잘리고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집트의 알 샤라위는
모슬렘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을 공격하고 불태우며 그리스도인 이교도들을 죽여야 한다고 설교를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모슬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슬람교는 관용의 종교입니다.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마호메트는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만나게 되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강요합니다. 또한 이들은 평화란 미명 아래 전쟁을 원하는 집단이에요. 이들은 상황이 유리하면 칼을 들고 갑니다. 상황이 불리하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거예요.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전쟁을 생각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 6절 7절 말씀대로요. 나의 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야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원하노다 그랬어요. 이처럼 또 하나의 위험한 채 코라는 18억 명의 오늘날 18억 명의 모슬렘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들의 잔인한 테러와 살상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인데요. 1859년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을 위험한 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종의 기원에 담긴 다윈의 가설은 기만과 속임수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역사적인 현실 인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가 없어요. 과거는 물론 현실조차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합니다. 다윈이 꿈꾼 미래는 장밋빛 미래였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전쟁으로 귀결돼요. 땅속 무덤이고 썩어가는 시체고 결국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종의 기원이라는 이 다윈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마치 서두에 봤던 역사가들처럼 장밋빛 미래,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들은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늘 비극이었고 악몽이었어요. 왜 그런 것인가? 다윈의 가설을, 다윈의 이론을 취하는 순간 그 어떤 지도자라도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그런 명분과 책임을 갖게 돼요. 이게 뭐냐면 적자 생존이에요.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멸망한다. 이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들은 죽여도 좋다 이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합법화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수하고 환경에 적합한 존재들만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역사가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다. 결국 그렇게 나가다 보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윈의 진화론이 나치즘, 공산주의에 불을 붙인 것이에요. 구소련의 레닌,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캄보디아의 폴포트, 쿠바의 카스트로, 북한의 김가삼대 모든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철저한 진화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윈의 진화론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을 이용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도덕적인 정당성, 윤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거리낌 없이 그들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것이에요. 스탈린의 잔인한 성품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이 바로 종의 기원이었어요. 그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러시아의 모든 국민이 다윈의 가르침에 정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살인적인 스탈린의 통치 체제 하에서 아주 잔악한 방법으로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죽었어요.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렸던 솔제니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썼죠. 구소련의 인권 탄압을 밝힌 책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솔제니친은 반역죄로 추방이 돼요. 20년간이나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망명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6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이 끔찍하고 파괴적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스탈린을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윈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정확한 답변이었어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성경을 모르는 개인이나 민족, 성경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개인이나 민족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는 중국의 모택동 역시나 진화론자 다윈과 헉슬리를 가장 좋아했다 그래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에 관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주의는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하여 확립되었다라고 이거 알려져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정치학 교수 럼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스탈린은 히틀러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렀고 모택동의 잔인함은 스탈린을 뛰어넘는다라고 확신했어요. 실제로 모택동은 7,7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했어요. 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그들의 이름을 5초마다 한 명씩 밤낮 쉬지 않고 읽는다 해도 12년이 걸리는 수치예요. 이들은 감옥에 투옥되었고 혹독한 수용소, 고문, 국가가 고의적으로 자행한 굶주림, 기아 이런 것들로 죽어간 것이에요. 또 한 명의 독재자 히틀러가 있죠. 히틀러가 쓴 책 나의 투쟁 역시나 다윈의 적자생존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윈의 이론을 이용했어요. 인종 간의 약육강식 당연시했고요. 연약한 인종을 동정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인종을 개량하는 우생학적인 정책을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순수 독일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순수 독일인의 위대함을 드러내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독일인들이 건강하면서도 결혼 안 한다. 그럼 그것은 반역자로 취급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반드시 아기를 낳게 돼 있어요. 반대로 건강하지 않았는데 허약한 독일인인데 결혼해서 아기 낳았다. 그것도 반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우생학적인 우수한 그 종만 유지하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자생존이죠. 결국 히틀러는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향한 극렬한 증오를 정당화했어요. 그들을 향한 대대적인 대량 학살을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했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했게 됩니다. 이 나치 인종 청소의 핵심 인물들 히틀러가 있었고 하일리 히믈러가 있었고 헤르만 괴링이 있었고 요제프 괴벨스가 있었고 루돌프 헤스가 있었고 이들 모두 다 진화론자들이었어요. 또 이들 모두 다 로마 카톨릭 교류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전쟁과 살상에 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이 찰스 다윈은 종종 자신의 개인적인 편지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실 나의 이론에는 증거가 없고 그것이 인류의 도덕성을 파괴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무책임한 발상이죠. 무책임한 말이죠. 결국 그의 예견대로 많은 이들을 파멸로 이끈 이 사탄의 종 다윈은 그의 행위대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년에 만성적인 행동 불능 증상이 왔고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한 뒤에 그는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 이후로 수천만 명의 죽음의 행렬이 다윈을 따라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윈이 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지금도 지옥에서 나는 괜찮아. 뜨겁지 않아. 괜찮아질 거야. 언제가 이곳도 지상 낙원으로 변할 거야. 이런 쓸데없는 망상으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 네 권의 책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인간들은 지난 6천년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미래 운명에 관하여 이 네 권의 책에 의존해왔어요. 아니면 적어도 이 책들의 중심 사상이나 거기서 파생된 수많은 서적들 이를테면 미국 의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2,300만 권 이상의 책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책들에서 강조하는 중심 사상은 주로 철학, 과학, 교육, 종교, 인본주의, 진화론, 후천연주의, 무천연주의, 긍정적인 역사관과 세계관이에요. 인류는 그것들이 그들을 진노와 파멸로 이끌 위험한 책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 이 책들에서 강조하는 중심 사상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은 인간들은 치유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들인 것이에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는 놀라우리만치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성경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맹신에 따른 인간의 헛된 낙관론과 모든 기대와 노력, 결국은 뭐냐면 전쟁, 폭동, 혁명, 내전, 감옥, 정신병동, 법정소송, 국가부채, 썩은 시체들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고집센 완고한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인류는 정말로 가장 위험한 책 한 권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책이고 바로 성경으로서 앞선 위험한 책들의 위험성을 훨씬 능가하는 가장 위험한 책이에요. 참된 역사책인 성경을 160회 이상 숙독하고 성경의 수십 구절을 히브리어, 헬라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읽었고 평생에 24,800권 이상의 책들을 두루 섭렵한 러크완 목사의 결론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은 성경이다. 자, 왜 위험한 책인 것인가?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죽어있는 2,300만 권의 이상의 책들과 달리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는 살아있는 말씀들로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아온 또 앞으로 살게 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지켜봤고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그 예리한 칼로 양날 가진 칼보다 예리한 칼로 성경을 믿는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고 동시에 믿지 않는 죄인들을 영원히 눈멀게 하고 저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살핍니다. 판단해요. 복을 주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했을 때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들에게는 이 책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난해한 책이 되게 만드세요. 교만한 죄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만한 자들을 조롱하고 비꼬는 책이 되게 하십니다. 비도덕적인 죄인들에게는 모욕을 주고 실족케 하는 책이 되게 하세요. 죄의 구실을 찾는 죄인들에게는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번개시키고 엉망으로 만들려는 자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세요. 목소리를 잃게 하기도 하시고요.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풀고 사사로이 해석하는 자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기도 하고요. 마지막 날에 믿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넣기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함부로 다루는 자들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왜 위험한 책인가? 성경은 영원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책은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고 소멸시키는 불이고 강력하게 찌르는 막대기고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못이고 무엇이든지 베어버릴 수 있는 예리한 칼이고 강력한 수소폭탄인 거예요. 러크완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폭탄을 터뜨셔서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불태우실 것이요. 그날에 세상에 있는 2,300만 권의 그 수많은 책들도 한 번에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오직 한 권의 책만이 남을 것이요. 그것은 에머슨이 말했던 플라토의 책인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책인 성경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순수한 말씀들로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되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성경이 왜 가장 위험한 책인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종교서적이었다면 특정 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책으로 치부하면서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랬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책이 역사책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책이라면 반드시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 이순신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본 적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이 말씀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과거와 현재 역사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를 다룹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래의 역사가 인류가 꿈꾸는 그런 미래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책을 위험한 책으로 간주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책인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증오심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미래 역사를 바꾸려 한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역사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인 성경은 수소폭탄처럼 한 개인, 한 민족, 한 국가를 지옥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책인 것이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유엔을 위시해서 성경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민족들을 날려버릴 엄청난 구절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거의 몇 가지 구절들만 제시해놨습니다.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힐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다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을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세상에 어떤 주인들이 이런 책을 감당하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럭카 목사님은 성경을 가리켜서 유엔 빌딩 바닥 아래 묻혀있는 핵폭탄에 비유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그분의 시간표대로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선택을 해야 돼요. 럭카 목사님은 24,800권 이상의 많은 책을 읽을 정도의 책벌레로서 자기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론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과 같은 책은 없다. 자신의 전 인생을 나는 성경 한 권에 걸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물론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상황에서는 자신이 이미 선택한 결정을 결코 번복할 수가 없어요. 기회는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지금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그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성경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승복하는 것임을 이 저녁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